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1952년생으로 올해 71살인 마보국 선생은 자칭 호원형이 태극권의 장문인으로 영국에서 호원 태극권 협회를 창시한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 선생은 자신의 행적과 뛰어난 무술을 입증이라도 하듯 2015년 3월 영국 런던에서 체중 90kg이 넘는 무에타이와 주짓수 챔피언이자 유럽 MMA 챔피언인 피터 어빈과 실제로 대전을 한 영상을 공개하며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터 어빙 선수는 이와 관련해 마보국 측으로부터 촬영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출연료를 받고 격투하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고 밝혀 주작 영상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마보국 선생은 중국 무술이 일반 격투기를 이룰 수 있다고 호언장담.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50세 한 격투 에어가와 2020년 5월 대전을 벌인 이 영상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자신의 이름을 대한민국에도 전파하게 됩니다. 선수도 아닌 격투기 에오가에게 30초 동안 모두 3번의 떡실신을 당하며 체면을 구기게 됩니다. 당시 이 소식은 중국의 뉴스에까지 나오며 우리의 마보국 선생은 비록 명성에 스크래치는 났지만 중국 전역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호원형이 태극권의 장문인인 자신이 개발했다는 3전 5연편, 즉 번개 같은 속도로 5번의 채찍과 같은 날카로운 공격을 가한다는 이 무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번개 같은 속도와 채찍 같은 날카로움은 없으며 물 흐르듯 고요한, 마치 연못에서 배를 튕기며 물놀이를 하는 잉어와 같은 흐느적거림을 다시 한번 중국 전역에 보여주자 이를 보다 못한 중국의 네티즌들은 일단 마선생의 외모부터 무림고수의 향기가 나게 수정을 거친 후 각종 패러디 영상들을 통해 진짜 무림고수로 만들어 그의 꿈을 실현시켜주게 됩니다. 마 선생은 이연걸이 주연을 맡아 곽원갑의 일대기를 그린 무인 곽원갑의 등장에 강호의 고수와 혈전을 벌여 최종 승리를 거두기도 하며 연문이 되어 도전한 상대에게 자신이 만든 무술 3전 5연편으로 상대 공격을 모두 막아내며 채찍 같은 날카로운 공격으로 상대방을 실신시키기도 합니다. 강호가 마보국 천하가 되자 중국의 한 방송국은 그와 인터뷰를 통해 그 인기를 실감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将近2万个视频，然后有6.6亿次观看。乖乖，6.6亿次观看。把您的视频就是重新剪辑了一下。不能，这都是恶搞吗？你看过吗？上面的视频？我昨天上午看了。但是马老师，我作为一个晚辈，我必须要跟您说实话，事实上是有非常多的。 网友在网上可能把您作为一个恶搞的对象，一个嘲讽的对象来玩乐吧？啊，嗯，是的，您知道这件事。 이후 마 선생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며 갑자기 자신이 만든 무술 3전 5연편은 내공이 중요하다며 기자 앞에서 내공을 모으는 호흡법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년 결국 보다 못한 중국의 인민일보는 2020년 11월 마보국의 무술이 중국 전통 무술을 희화화하고 중국의 미풍양속을 헤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설을 내놓자 바이두를 비롯한 중국의 플랫폼에서는 그와 관련한 영상을 찾을 수 없게 되었으며 마 선생 역시 한동안 종욕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던 우리 마보국 선생은 작년 12월 22일부터 업그레이드된 3전 5연편 무술을 개발했다며 일주일간 보여주며 다시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본 중국의 원로 무술가 양소령은 그가 또 대중들을 기만한다며 영상 하단에 중국의 전통 무술에 대해 같이 연구해보자는 댓글을 마 선생에게 남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궁포설에서 끝판왕 화운사신으로 등장, 주성치의 열의 신장을 맡고 지지를 친 인물로 유명한 양소령은 실제 전통 무술가로 1970년대 이소령, 송룡, 청룡과 함께 홍콩의 사소령으로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배우입니다.
그런 그가 댓글을 남기자 마 선생은 영상을 통해 이를 대중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보구 선생은 너무 기쁜 나머지 양소령에게 한수 가르침을 청한다는 일명 한판 뜨자는 도발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양소령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마보구 선생은 자신은 52년생으로 올해 71살, 양소령은 48년생으로 75살이라며 자신이 더 젊다면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1월 24일 양소령은 또다시 이에 답을 하게 되는데요. 소우닷컴은 24일 양소령이 마보국의 도전에 응했다면서 그가 패배할 시 성룡에게 복수를 부탁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볼까요? 5초 후면 마보국 선생 수면 모드로 들어갈 듯, 양소령 형님 너무 자만하신 듯, 마 선생의 3전5연편 엄청 강합니다. 채찍 공격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양소령 1948년생, 마보국 1952년생, 성룡 1954년생. 그럼 마보구 선생이 진짜 실력이 있다면 성룡이랑 먼저 한판 해야 할 것 같은데, 올해 60이 넘은 내 나이 정식으로 마보국에게 도전을 신청할까 합니다. 나는 무술을 배운 적이 없지만 마보국을 30초 안에 떡실신시키겠다는데 제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마보국 의인이다. 절대 승복하지 않는 저 정신, 중화의 불굴의 정신 아닌가? 그럼요, 성룡도 마보국을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무술을 연마해 본 적이 없는 농민입니다. 혹시 마선생 연락처 아시는 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양소룡, 성룡은 마보국한테 어림도 없지. 자, 타이슨 등판 준비시켜라. 난방비 폭탄에 몸과 마음마저 차가운 요즘 우리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신 마보국 선생님이 오랫동안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